네, 조규홍 장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응급환자 이송 원칙 알고 계시죠? 아까도 한번 다른 의원님이 여쭤봤는데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로 사망자 순으로 이송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 11월 7일 보건복지위랑 11월 8일 예결위 회의에서 현장에서 이송 원칙이 잘 지켜졌다라고 두 번이나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중증 환자가 먼저 이송이 됐고 그다음에 순천향병원에 이 이송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경상자가 이송되기 전에 사망자가 먼저 이송된 거는 그 원칙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PPT 좀 띄워 주세요. 그 이송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사실 11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 보건복지위원회 답변에서도 문제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11월 8일 예결특위에서 이송 원칙이 지켜진 것도 확인했냐 현장에서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이 바디캠 영상 대화 내역이에요. 12시 34분에 저기 사망자 먼저 가라는데요. 사망자 왜 먼저 가? 사망자 가지 마요. 누가 가래요? 12시 38분에 또 있습니다. 사망자 이송하지 말라고 무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운영되었던 모바일 상황실 대화 내역인데요. 1시 39분에 소방에서 현장에 망자 소송하기로 했다는데 수용이 지금 가능하냐. 그러니까 중앙응급의료상황팀장이 이러지 마세요.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1시 47분에 산 사람부터 병원 보냅시다. 제발. 그리고 1시 48분에 서울 재난인력 관계자가 복지부 장관님 나오셔서 브리핑 받고 계신다라고 썼습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이송 원칙 제대로 안 지켜진 거 맞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이송 원칙 전체가 안 지켜졌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긴급 환자하고 응급 환자는 먼저 이송이 됐고요. 경상자보다 사망자가 먼저 이송된 것은 당시 대규모 대규모 재난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보시면 그 소방청에서 제출한 이송환자 현황 자료에서도 심정지 환자나 호흡 맥박 등의 이상이 있었던 응급 환자, 그렇지 않은 비응급 환자들이 혼재돼서 이상이 이송되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긴급 환자하고 응급 환자가 먼저 이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응급 환자들이 혼재되어 이송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시켜드리잖아요. 네. 확인해 보셨냐고요? 인정하시냐고요? 아, 이송과 관련된 것은 이제 소방청에서,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중앙부원 얘기하셔가지고요. 응급환자 이송 먼저 네. 이송하고 사망자 이송은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현장에서 반복이 돼요. 꾸준히 사망자 사송하러 가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방금 확인했습니까? 저기 저기 순천향병원에 사망자를 이송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당시 그 현장 소방 책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소방서상 출석하면 네. 다시 또 따질 텐데요. 네. 사망자 말고 응급환자 이송했으면 몇 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망자가 먼저 이송됨에 따라 가지고 응급환자나 긴급환자 중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갖고 돌아가신 분은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게 유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네. 현장에서 이게 응급환자 우선 이송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 그거에 따라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었는지 이것을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응급환자 먼저 이송을 해야 한다는 현장 이론적 내용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호소가 수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계시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장관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사망자 먼저 이송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왜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맞는지 아까 1시 48분 브리핑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관련 조치로 혹시나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들을 몇 명이나 살리지 못한 것인지 이 유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장관님께서 관련 자료 파악하셔서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저도 알아보긴 하겠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소방청 관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그 권한이 아닌 걸 어차피 소방청에 물어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 별도로 보고 드릴 뭐
그게 되겠습니까? 타당성이요? 네. 네, 잠깐. 네. 정리되셨죠? 보고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소방청에서 보고하는 게 더 맞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